빛 점등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 빛을 쏘아 올리는 평화의 빛 점등식장은요, 여기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저 뒤편에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저 그분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행사가 좀 네, 많지가 않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는 먼저 도착하려고 막 너무 뛰어서 발가락에 쥐가 났습니다. 네. 다들 괜찮으시죠? 네. 자, 본격적인 점등식에 앞서서 이 평화의 빛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의 빛은요, 턴투워드 부산 국제 추모 행사일인 11월 11일 11시 숫자 1이 6개 나열되는 것에서 착안을 하여 기획을 하였습니다. 숫자 1을 한 개의 빛 기둥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 그렇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평화의 빛은 UN 참전군들을 기리는 추모와 감사의 빛이며 전쟁의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평화의 염원을 담은 빛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점등을 시작으로 11일까지 9일간 매일 오후 6시 점등되고요. 24시에 소등되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더욱더 널리 턴투워드 부산의 의미를 알리는 좋은 홍보 매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8 턴투워드 부산 평화 페스티벌 행사의 하이라이트 평화의 빛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이런 호응 너무 좋아요. 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큰 소리로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숫자는요, 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 4, 3, 2, 1 하면, 그리고 평화! 이렇게 외쳐주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자. 네. 자, 그럼 이전에 일단 저희 그 버튼을 눌러주실 분들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네. 잘하셨죠? 네,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자리를 하시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카운트다운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인당 1버튼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요,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버튼에 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칭찬치 않았죠? 고맙습니다. 네. 언니를 너무 멋있게 봤나봐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부터 갈게요. 5, 4, 3, 2, 1, 평화! 네, 까먹었죠. 네, 평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체장님들께서는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진짜 갈게요.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2018 턴투워드 부산 평화 페스티벌의 평화의 빛 점등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5, 4, 3, 2, 1, 평화!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조 조명을 시작으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숫자 1을 형상화한 6개의 메인 조명이 순차적으로 점등되겠습니다. 어둠이 다 내려앉지 않아서 조금 중창단이고요. 실제로 동요대회에서 수상을 한 아주 실력 있는 중창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김해 장유에서 왔거든요. 네, 김해와 부산 또 가까운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하는 행사 를 우리 김해에 있는 시민분들도 김해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함께해서 더욱더 의미있고 뜻깊인 것 같습니다. 네. 소리 향기 중창단이 오늘 들려줄 곡목은요. 네, 오늘 행사와 이름이 같습니다. 평화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죠. 지나고 나면 행복도 고통의 시간도 결국엔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 빛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반팔 소매 입고 또 멋진 공연 보여준 우리 소리향기 중창단에게 네, 격려의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일주일 후인 다음 주 일요일이 우리 턴투어드 부산의 날입니다. 여러분, 11일 11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면요, 1분간 묵념하는 것 잊지 않고 꼭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